이잎풀이 자귀잎풀인데 이 자귀잎풀은 콩과의 한해 살이 풀로 잎이 자귀나무. 미모사처럼 밤에는 접히고 낮에는 이렇게 다시 펼쳐집니다. 자귀잎풀은 봄철에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데 데쳐서 무침이나 국거리 등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방에서 자귀풀은 잎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하여 전초를 한명, 뿌리는 한맹근, 잎은 한맹엽이라 하여 약재로 사용합니다. 주로 청열, 거풍, 이습, 소중, 해독에 효능이 있어 감기로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며 전신통이 있을 때, 그리고 열로 인하여 소변을 잘 보지 못할 때와 소변 색깔이 붉은 증상과 위염, 소화불량, 복부 팽만 등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귀풀은 알카로이드, 사포닌, 에모딘, 타닌 등의 약성 성분을 가진 약초입니다. 자귀풀은 차가운 성질로 독성이 없고 맛은 담백하며 각종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하절기에 전초를 채취해 반그늘에 말려두고 차처럼 가볍게 마시기도 하고 좀더 진하게 달여서 약재로 사용하면 좋은 약차가 됩니다. 자귀풀은 독성이 없어 독성에 민감한 가축들도 잘 먹는 풀로 식용 및 약용이 모두 가능한 풀입니다. 자귀풀은 남자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좋은 약초입니다. 대부분 전립선 건강을 위해 소팔메토를 먹게 되는데 이 자귀풀 또한 전립선 건강에 좋은 약초로 평소에 전립선 질환과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픈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혈뇨가 있는 분들이 이 자귀풀을 달여 마시면 전립선 질환과 전립선 비대증, 신장의 염증과 부종까지 함께 다스려 줍니다. 이 자귀풀을 차로 즐겨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자양강장의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자귀풀은 간 건강에 좋은 약초로 평소에 이 자귀풀을 달여서 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간에 열을 내려주며 간을 보호하고 습열로 인한 황다를 다스려 줍니다. 또한 자귀풀은 간경화 등 각종 간질환들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귀풀은 위와 비장의 기능에 도움을 주며 체하거나 위경련, 식중독으로 인한 토사광난도 다스려 줍니다. 또한 자귀풀은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자귀풀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이는데 이 자귀풀을 먹게 되면 보기보다 맛이 좋고 약효에 놀라는 약초가 바로 이 자귀풀입니다. 자귀풀은 약성은 차가운 편이며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 통풍이 잘 되는 반그늘에서 말려 약재로 사용하거나 생풀을 그대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자귀풀 말린 전초 12에서 20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식구에
한 잔씩 하루 세 잔 마시면 됩니다. 자귀풀은 각종 질병 예방에 좋으며 기력 보충 및 정력 강화에도 역시 좋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질환과 전립선 비대증을 한꺼번에 다스려주는 자귀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